경남 창원에 있는 한 주택의 마당입니다. 새끼 고양이 사체가 버려져 있습니다. 누군가 고양이를 훼손한 뒤 남의 집 마당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. 몇 토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견된 거는 세 토막이고 상반신이 몸통이 없어요. 이렇게 조각조각이 피끼가 없어요. 살이 말려있고 파리가 날려요. 최근 경남에서 고양이 몸을 훼손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주변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엔 마산의 한 주택 난간에서 잘린 고양이 다리가 발견됐고 지난 3월에는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두 마리의 사체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. 최근 부산에서 새끼를 뵌 길고양이가 화상을 입은 채 죽자 시민들이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고양이를 훼손하는 잔혹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의 실마리는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 나오는 길 별로 없으면 CCTV를 다 뒤집어도 고양이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게 사람한테 뭐 당한 건지 동물한테 당한 건지 차에 치인 건지 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네. 경찰은 특히 현행범으로 붙잡거나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으면 범인을 추적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.